벤치 타임아웃. 자,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 뭐 찬 네. 차팍 선수의 공격인데 엄상필 선수 자, 우선 배치를 확인을 한번 네. 했고요. 자, 엄상필 리더가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찬 차팍 선수가 사실 뱅크샷을 장쿠션으로 먼저 시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했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하긴 해요. 네, 목적 구간의 키스를 빼내면서 네. 시도가 돼야죠. 자, 얇은 두께가 아닌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오, 그렇죠. 자,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승부를 걸었는데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잔차팍의 뱅크샷 득점. 완벽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네. 자, 보시면 빨간 공. 아. 네. 바로 옆으로 키스 먼저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득점. 네. 아주 좋은 두께 맞춰내면서 자. 이제 나머지 2점. 지금도 뱅크샷 가능하죠. 이번에는 자, 걸어치기입니다.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찬차팍. 끝내기. 자, 끝내기 자, 가나요? 득점이 찬차팍 네, 됐어요. 이 한 큐로 뒤집습니다. 네. 아, 마지막 연속 뱅크샷 득점. 물론 엔젤스가 정말 멋진 막판 뒤집기를 보여주네요. 아, 이렇게 또 뱅크샷 두 개가 연결이 될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자, 10대 7에서 뱅크샷 두 방으로 찬차팍 선수가 멋진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